아니 미니 PC가 싱글보드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는지. 95.37달러? 안녕하세요, 닥터케이입니다. 네, 지난번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공동구매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가지 제품을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이 제품 미니 PC가 제일 인기가 좋았고 휴대용 게임기가 두 번째로 인기가 높았는데 공동구매를 진행할 정도로 물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진행이 안 되었고 그리고 생활무전기의 경우에는 국내 전파법 이슈가 있어서 진행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미니 PC 그리고 스마트워치 두 종류를 알리익스프레스 13주년 기념 세일과 함께 DIY 닥터K 채널 공동구매를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니 PC의 경우는 200개, 스마트워치의 경우는 100개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리뷰를 다 보신 다음에 구매를 빨리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핑몰과 이렇게 공동구매도 진행을 하게 되고 저도 뭐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도 또 뿌듯하네요. 뭐 제가 만드는 제품들 보면은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UMPC 뭐 다 알리익스프레스 제품이죠. 디스플레이, 이 케이스, 조이스틱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내부에 있는 뭐 대부분의 것들 이 CPU와 메인보드인 누크박스 외에는 대부분이 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제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의 것들을 이렇게 알리에서 구매를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 인연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빠른 리뷰를 진행을 하고 뭐 이 제품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워낙에 이슈가 됐던 제품이고 네, 이 미니 PC의 경우에는 이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비링크사의 미니 PC가 되겠습니다. 뭐 미니 PC 요즘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만 N5095 뭐 쉽게 비교를 하자면 예전에 i5-2500 뭐 이 정도 성능이라고 CPU만 놓고 보면 그 정도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에는 뭐 충전기가 아마 네, 회사 마운트에 장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운트와 나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HDMI 케이블, 네, HDMI 케이블이 이렇게 짧은 게 있네요. 그리고 또 긴 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어댑터는 12V 3A 어댑터 갤럭시 S22의 길이보다 더 작습니다. 빠른 리뷰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한번 내부는 또 봐야 되겠죠. 제 채널에 구독자분들이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생각을 하시려면 또 내부를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분해를 해서 내부를 한번 살펴보고 성능은 간단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에 2.5인치 하드드라이브, 뭐 SSD나 하드드라이브를 넣을 수 있는 2.5인치 하드드라이브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드라이브 장착하고 NAS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DDR4 램, 16기가 바이트의 DDR4 램이 이렇게 램 슬롯은 하나입니다. 여기 이렇게 들어있고 네, NVMe SSD는 아니고 M2 SATA SSD 2280 사이즈의 M2 SATA SSD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를 살펴봤고 뭐 네, 이렇게 그리고 이 기판 상단에 네, 이렇게 쿨링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구조 자체가 발열 제어가 상당히 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상 후반부에 구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16기가 램하고 SSD 가격 그 두 개만 합쳐도 벌써 가격이 상당한데 오, 이 가격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외부 보시면 디스플레이도 듀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듀얼 디스플레이 USB 3.0 두 개 램 포트 12V 3A 최대 36W입니다. 그리고 앞면에도 또 이렇게 USB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고 앞쪽에 이렇게 헤드폰 잭 책상 위에 놓고 여기다 바로 헤드폰을 연결해서 들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유선 랜 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5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유선 랜을 사용할 수 없는 장소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어느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성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간략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경고 표시가 있는데 뭐 이거는 처음에 윈도우 세팅할 때 로그인이 안 되면 와이파이랑 랜을 제거한 상태에서 로그인을 스킵한 다음에 나중에 로그인하면 된다는 뭐 그런 경고인데 저의 경우는 그런 것 없이 잘 됐습니다. 자, 한번 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부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셀러론 N509 2GHz 그리고 램은 16GB 윈도우 11 프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기 세팅 시에 한국어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로 들어가셔서 언어 옵션에서 여기서 설치를 눌러주셔야 한국어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글 사용을 위해서는 여기 키보드 추가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 선택을 해주시면 한글로도 사용이 됩니다. 아, 물론 레이아웃도 103, 106키로 레이아웃도 바꿔주시고. 자, 뭐 이렇게 간단한 사용에는 별다른 무리 없이 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부분 뭐 이 미니 PC 사용하시면 멀티미디어용으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간략한 웹서핑과 멀티미디어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볍게 게임도 한번 해보고 뭐 이 정도 속도라면은 웹서핑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죠. 웹서핑 이렇게 전혀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유튜브의 경우에도 4K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4K 화질로 놓고 네, 끊김없이 전혀 무리 없이 플레이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넷플릭스도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는 1080p로만 플레이가 됩니다. 네, 아쉽게도 4K로는 플레이가 안 되네요. 멀티미디어 용도로 부족하지 않은 성능을 보셨고 이 가격에 게임까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 말이 안 되겠지만 한번 게임도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80p 세팅으로는 처음에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 그런 세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썩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예전 게임들 중에 유명한 게임들 옵션 타협해서 어느 정도 할 정도는 됩니다. 자, 제가 뭐 전혀 하지 못하는 게임이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 이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롤 한번 어느 정도 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멀티미디어, 웹서핑, 간단한 게임까지 해봤습니다. N509의 성능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이고 뭐 간단한 용도로는 정말 충분한 성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라면 미니 PC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살 수가 없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B링크사의 미니 S 미니 PC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뭐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네, 이 가격으로 스마트워치가 나온다니 다 그러고 놀랐던 QCY사의 스마트워치 GTC가 되겠습니다. 이 QCY사는 에어팟 짝퉁을 만들기 시작해서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이어폰, 헤드폰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워치까지 만들게 된 그런 회사입니다. 자, QCY 스마트워치. 네, 내부에는 이렇게 스마트워치 본체와 시계줄 그리고 충전기가 들어 있습니다. 네, 충전 케이블, USB 케이블을 네, 이렇게 자석식으로 해서 이렇게 충전하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뭐 한 번쯤은 대부분 보셨을 테지만 자, 그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눌러서 켤 수 있고 버튼식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앱으로 페어링을 하고 1.85인치 사이즈의 화면 그리고 18.3g의 무게입니다.
자. 네, 정말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운동, 뭐 달리기, 러닝머신, 도보, 뭐 이렇게 운동, 그리고 상태, 만보계, 그리고 걸은 거리, 소모 칼로리, 네, 심장 박동수. 95. 네, 그리고 뭐 혈압도 측정이 된다고 나오는데 정확하진 않겠죠. 네, 그리고 뭐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정확하게 측정이 됩니다. 97%. 아, 네. 조금 낮게 나오는데. 네. 그리고 뭐 날씨, 음악, 스마트폰에 음악 플레이할 수 있고, 메시지 받는 거. 뭐. 네. 알람 스톱워치. 시간제 노동자. 아, 네. 타이머. 네, 스마트폰 찾는 기능. 네, 뭐이 정도 정말 이 가격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렇게 수면 패턴도 측정이 되고 날씨. 네, 정말 많은 기능. 이 가격에 가능한 QCY 스마트워치 GTC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제품 간단하게 알아봤고, 이제 공동구매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구매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현재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알리익스프레스 13주년 기념 세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들 최대 80%까지 세일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제품들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동영상 설명에 각각의 제품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로 들어가셔서 우선 이 미니 PC의 경우에는 제가 리뷰한 제품 N5095 그리고 16기가의 256기가바이트 그리고 어댑터 타입은 EU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선택을 하면 152달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동 할인이 15달러가 들어가고 그리고 할인 코드 DIYDRK32 대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DIYDRK32 이걸 입력을 하면 32달러가 할인돼서 105달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할인이 또 들어갑니다. 카드 할인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드로 할인을 받으시면 100달러 이상 제품이기 때문에 10달러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95.37달러가 나옵니다. 야, 아니 미니 PC가 싱글보드 컴퓨터도 아니고 어떻게 이 가격이 나오는지. 95.37달러? 요즘에 나오는 싱글보드 컴퓨터도 90달러짜리가 많이 나오는데 윈도우 11이 들어가 있고 램 16기가, 저장 공간 256기가바이트. 이게 95달러입니다. 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스마트워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8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옵션은 없고, 네, 이거는 대문자 DIYDRK5, 그래서 5달러 추가 할인. 그런데 이거는 뭐 카드 할인이 안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13달러, 네, 5달러가 추가 할인이 돼서 13달러입니다. 환율이 조금 올라서 예전 13달러라면은 정말 너무 싼데, 뭐 그래도 둘이서 식당 가서 밥 먹어도 13달러 이상 나오죠. 현재 뭐 계산을 해보면 17,000원 정도인데 17,000원 가지고 둘이서 밥을 못 먹죠 요즘엔. 네, 어쨌든 네, 이렇게 두 가지 제품 구매하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대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카드 할인까지 받으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카드 할인이 보통 몇 시간 지나면 카드 할인이 다 없어졌었죠. 근데 이번에는 기념 세일이니만큼 카드 할인 수량을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고, 네, 구매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구매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벤트 코드가 다 사용되면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들어가서 이벤트 코드를 입력을 했는데 입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코드가 다 사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뭐 구매 취소를 한다던가 결제 오류가 났다던가 그러면 할인 코드가 다시 풀리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해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두 시간 있다가 해보시고 뭐
가끔씩 코드가 다시 나오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구매는 모바일 사이트에서 하시면 자동 할인 쪽에서 오류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던가 아니면 모바일 앱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송 시간은 미니 PC의 경우에는 10에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QCI 스마트워치의 경우에는 7일 배송 표시가 보이면 7일 내에 배송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뭐 제 채널에서 자주 사용되는 미니 PC, 뭐 싱글보드 컴퓨터와 함께 미니 PC, 특히 셀러룬 N 계열의 PC들은 많이 제가 다루었었죠.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도 한번 리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어쨌든 제 채널의 성격에 맞는 이런 제품을 아주 싸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게 돼서 저도 정말 좋고, 저도 뭐 알리익스프레스 정말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요번 공동구매가 잘 이루어지면은 다음에는 뭐 게임기라든가 구독자분들이 원하시는 제품 더 싸게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마 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지금 다 아마 구매하러 달려가셨겠죠? 잘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